저는 생명력과 온기를 담아 작품을 만듭니다. 베지터블 가죽이라는 소재를 연구해 친밀성 있는 저만의 세계를 표현하고 있는 작가 김준수입니다. 저에게는 이 베지터블 가죽이라는 게좀 생소하네요. 혹시 설명 가능하실까요? 아, 네. 그 베지터블이라는 말이 무드질 과정에서 붙는 말인데요. 무드질이라는 거는 동물이 이제 털이 달려 있었을 때부터 우리가 이렇게 흔히 볼수 있는 가죽이 될 때까지를 가공하는 그 공정을 무드질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무드질 과정에서 나무에서 얻은 그런 탄닌이라는 재료를 사용을 해서 가공을 할때 베지터블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베지터블 가죽 같은 경우에는 식물성 재료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동물이 원래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들 같은 것들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볕에 그을러진다든지 아니면 동물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어떤 피부병이나 뭐 상처라든지 그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고 물에 의해서 형태가 변형되는 그런 흥미로운 점들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재료로서 바라봤을 때좀더 가공하고 작가의 의도대로 이렇게 형태를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이 좀 재미있는 소재인 것 같습니다. 재밌네요. 작가님을 표현할 수 있는 소재를 선택하기가 어려웠을 텐데, 어떻게 베지터블 가죽 선택하게 되셨어요? 제가 원래 그 전공이 금속공예 전공이에요. 그래서 금속공예를 전공을 하다 보면은 다양한 재료를 같이 혼용해서 사용을 할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요. 그 중에서 저는 이제 가죽을 조금 더 집중을 해서 가죽에 좀더 매력을 많이 알게 되고 그러던 와중에 대학원 시절에 이탈리아 가죽 워크숍을 다녀올 기회가 있었는데요. 한 일주일 정도 진행된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때 베지터블 가죽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알수 있게 된 계기가 되어서 그 이후로 계속 집중적으로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네요. 그럼 그 이후로는 가죽 계속 작업하시면서 주로 어떤 작품 만드시나요? 처음에는 저도 이런 지금 하고 있는 코일링 작업을 한 거는 아니었고요. 가방을 만든다든지 어떤 형태를 만드는 그런 작업과 논문을 이렇게 진행을 했었었고요. 그런 작업들을 할때 가죽을 패턴대로 자르고 나머지 이렇게 버려지는 부분들이 좀 아깝고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이 베지터블 가죽을 생산을 할때좀더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지속 가능하게끔 가죽을 생산을 올바르게 생산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취지에 맞게끔 저도 가죽을 최대한 남김없이 활용을 하는 부분이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가죽을 이렇게 유닛 단위로 선으로 만들어 가지고 최대한 다 활용을 하는 거죠. 말아붙여 나가면서 형태를 만들다 보니까 뭐 다양한 형태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트레이도 될수 있고 이런 볼의 형태도 될수 있고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형태가 변화하는 거죠. 베지터블 가죽이라서 그런지 이런 패턴들이 되게 재밌게 보이네요. 그럼 이런 트레이도 만드시고 코일 방식으로 이런 작품도 많이 다른 느낌 가지고 있네요. 이런 작품 어떤 거예요? 이 작업의 시리즈 이름은 슬라이스 오브 라이프라는 제목의 시리즈인데요. 그볼 표면에 오치를 입혀서 마감을 한 작업이에요. 오치를 통해서 가죽이 가지고 있는 물의 약한 특성이라든지 조금 더 기능적으로 보완을 한 작업이라고 볼수 있어요. 다음 설명드릴 작업 같은 경우는 센스 오브 포레스트라는 제목의 그런 시리즈 작업인데요. 이 작업 같은 경우는 오칠에서 제가 느꼈던 어떤 아쉬웠던 부분들, 뭐 가죽의 그런 특성들이라든지 감각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가려지는 게 아쉬워서 오칠을 좀 덜어내고 가죽의 특성을 더 부각시킨 작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라인도 궁금했네요. 뭔가 약간 자연스러운 산의 느낌? 아니면 바다의 느낌? 뭐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거 의도적으로 하신 거예요? 예, 좀 정확히 보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산의 능선의 모습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작은 작업 안에도 이렇게 표현이 되게끔 생각을 해서 곡선이나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쪽에 놓인 작업을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알보라는 시리즈 제목의 작업이에요. 그래서 앞서 보신 작업보다 조금 더 어둡고 밝은 색의 대비가 많이 들어간 작업인데
이 알보라는 제목도 식물의 어떤 돌연변이적인 특성 때문에 짓게 된그 시리즈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그 조금 더 식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패턴 같은 것들이 가죽에 좀더 이렇게 표현이 돼서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와, 그럼 계속 우리 이런 상상 못했던 소재의 조합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작업하려면은 좋은 영감 많이 받으셔야 될것 같은데요. 그런 영감은 주로 어디서 받으세요? 저는 작업실에서 식물 키우는 거를 취미로 하고 있는데요. 식물을 키우면서 이렇게 식물이 자라는 그런 형태를 관찰을 한다든지 식물마다 가지고 있는 그런 디테일한 요소들에서 영감을 얻기도 합니다. 그 외에는 뭐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가까운 곳에 뭐 이렇게 공원을 산책을 한다든지 하면서 느꼈던 그런 무형의 그런 감정들이나 감각들을 작업으로도 표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여기 작업실에 식물 많은 이유가 있었네요. 식물이든 뭐 여행이든 산책이든 작가님은 주로 자연에서 영감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 가죽, 베지터블 가죽이라는 재료 자체가 좀 자연적으로 생산이 된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영감들도 자연에서 좀 오는 것 같아요. 그럼 작가님은 소재에 대한 철학은 어떤 걸까요? 제가 생각하는 소재에 대한 철학은 순환과 순응하는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들 때문에 그 베지터블 가죽에 대해서도 제가 매력을 느낀 것 같아요. 뭔가 자연 파괴를 한다거나 인위적인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생산을 한 거기 때문에 뭔가 제가 생각하는 그런 소재에 대한 부분과 많이 결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럼 작가님의 작업 방식 되게 궁금하네요. 손으로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어요? 우선 가죽을 펼쳐서 원하는 부분을 재단을 하고 나서 이제 칼날이 달려있는 이 기계를 통해서 이렇게 국수가락처럼 뽑아서 유닛 단위로 만들게 돼요. 그 이후에 이제 그것을 말아붙여 나가면서 작은 점부터 시작을 해서 형태를 이렇게 수직으로 갈 수도 있고, 좁게 갈 수도 있고, 넓게 갈 수도 있고, 이거를 이렇게 조절을 해서 형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뭐 힘든 점 많을 텐데, 그 힘들었던 부분 뭐가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제가 작업하는 스타일이 같은 동작을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거잖아요. 저 스스로도 좀그 작업에 질리는 경우도 있고, 같은 방식의 작업이지만 계속해서 새로운 형태랑 그리고 새롭게 느껴져야 한다는 그런 좀 도전, 그런 강박, 그런 게 저도 스스로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해결책을 찾는 게 저한테는 조금 힘들지만 좀 재미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작가님은 최종 목표 따로 있나요? 제가 지금은 이 베지터블 가죽을 사용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뭐 5년 뒤, 10년 뒤에 이 같은 재료로 작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재료로 작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다른 재료로 사용을 했을 경우에도 여전히 제 고유성을 유지를 하고 그 작업을 봤을 때도 저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좀 고유성을 지닌 작가가 되는 게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가죽 가지고 우리가 상상 못했던 새로운 형태도 만드시고 새로운 방식으로 하시니까 앞으로 갈수록 더 많은 새로운 발전도 되게 기대됩니다. 아, 얘기 너무 잘 들었습니다. 130여 년 전통 발베니 메이커스 캠페인 오늘 김준수 작가님과의 만남 벌써 끝이 보이니까 너무 아쉽네요. 김준수 작가님 생각하시는 장인 정신 무엇인가요? 네, 제가 생각하는 장인정신은 재료에 대한 전문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오랜 시간 동안 그 재료를 연구를 하면서 얻은 그런 지적 자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오랜 시간 그 재료를 직접 계속 만지고 숙련을 하면서 생긴 숙련도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뭔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생각을 할수 있지만, 그것을 아무도 따라할 수 없는 숙련도를 통해서 실제로 구현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너무 멋진 말씀이네요. 발베니 메이커스 캠페인 이 시간을 뜻깊게 만들어주신 김준수 작가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